지금 저희가 지난 1년간 돌아봤을 때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국토부가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거짓, 그리고 전 장관님에 대한 거짓 증언, 그리고 그동안에 왔었던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이 잘못 쓰인 이 부분들 등 이런 것들을 다 합해봤을 때 이게 종점을 변경해가지고 경제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기엔 전혀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혹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아직도 있다는 데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떠한 입장도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토부만이라도 정확히 국가 사업을 잘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인 겁니다. 다음 한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질의 앞서가지고 자료 요구 좀 먼저 예. 하고 진행을 해도 될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이제 6월 25일에 전체 회의에서 장관님께서 좀 들었어요. 그 36건 관련해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해 국정조사 당시에 국정감사 당시에 저희가 시정하고 조치 요구 사안을 네.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봤는데 24년도 4월에 국회로 제출했다라고 하면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이 처리 결과 보고서를 통으로 저희한테 보내왔는데 이게 저희가 보고는 정말 한숨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거 자료 요구를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 12번, 이건 차관님도 같이 좀 들어주세요. 누가 언제 왜 무엇 때문에 서울 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안을 변경했는지 설명을 해달라라고 했더니 10월 국정감사에서 설계업체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종점부 접속 부분 등 예타 노선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검토 방향을 착수 보고서에서 제시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언제 그런 걸 했습니까? 하루가 서보고 바꿨다. 2030 양평군 기본계획 참고를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정감사에서. 이거 저기 그대로 용역사가 얘기한 거 이대로 담아가지고 해놓고는 완료 이렇게 표시해서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19번도 동해가 경동으로부터 기존 예타안과 다른 노선안을 제시받았다라고 답변했는데 해당 노선을 제시받은 일시 제안문서 제안 이유 제출 이렇게 저희가 보냈더니 이것도 그대로 그냥 10월 용역업체가 답변한 내용 그대로 적어놓고 완료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덜렁덜렁 제출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타당성 조사, 전략 환경 영향평가 이거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더해가지고 다시 자료 요구를 좀 드립니다. 첫째는 이들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언급된 모든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우리 국토위 모든 의원님들께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용역업체 증언 내용을 가지고 조치 완료 이렇게 표시한 항목대에서 그 증언을 자체 검증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2차분이 23년 9월 20일에 착수를 해서 올해 1월 19일에 준공되는 걸로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2000년도 준공 계획 그리고 검토 조서 타당성 조사 최종 보고서 오늘 전체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요청이 있는데요. 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축공사 무자격 업체 진행 관련된 이 보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1g 이 회사가 공사를 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 회사가 그 종합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증축공사는 종합건설업 등록 업체만 가능한데 이 업체가 그런 자격이 안 돼요.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이기 때문에 해서 어느 회사하고 한 건지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국토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건 행정조치 안 하는데 이걸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모른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자료를 갖죠. 제출을 좀 위원회에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장관님 그리고 차관님 그 지금 자료 요출을 했잖아요. 그죠? 그 아까도 이제 저희가 조금 논의하다가 말았는데 저런 게 다 정리가 돼야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영된 예산을 쓰든지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마 자료 제출을 할 때 내가 볼 때 차관님 정도까지도 보호가 안 됐을 것 같은데 그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는 그 검토를 해서 조속히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주는 자료도 사실은 스크린 받아서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쟁점이 많고 민감한 문제를 그냥 그 보내면 안 되고 이번에는 자료 제출을 할 때 전체 의원님들한테
같이 배포를 해주세요. 예, 그 우리 차관이 챙겨서 자료를 만들 것이고요. 채출하기 전에 저도 공부 겸해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용산업체 거는 저희는 사실 관계없는 일이긴 하나 건설업 면허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해서 최대한 저 자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질의하십시오.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이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1년 됐지 않습니까? 네.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멈춰 있습니까? 아까 저 논의할 때. 네네. 하는 자리에 안 계셨는데요. 아니, 듣긴 다 들었어요. 네. 네. 제 답변에. 그 이후에 예산이 작년에 반영된 그게 제가 아니 그냥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멈춰 있습니까?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습니까? 예, 예. 이거 인천시에 일단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장관님께서 답변을 하신 건 기억이 나시죠? 네, 네, 예. 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는 그 이 어느 노선 예탄과 대안 중에 어느 노선이 더 좋은 것인지를 빨리 제3기관에 지금 이제 저희가 답을 받아서 확정을 해서 지난 국정감사 때 예. 논의를 했던 거는 두 노선 중에 어떤 게 좋냐가 아니라 종점 변경을 하는데 용역사는 현장을 단 하루 갔고 그때 참고를 했던 게 2030 양평군 기본계획을 참고했는데 그 계획서가 만들어지던 당시에는 양서면 쪽으로 예타가 진행되고 있을 때 그게 도대체 왜 만들어졌고 이게 어떻게 전달이 돼서 국토부는 왜 그런 과업 지시를 해서 용역사가 그렇게 만들어왔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걸 하라는 거고요. 현재 타당성 조사나 전략환경 영향평가는 못했죠? 네,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 상태에서 지금 얼마 전에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조창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 제가 질의한 건 기억이 나시죠? 네, 기억이 납니다. 네네. 예. 그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그 아마 바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의원님께 그 찾아가서 또는 서면으로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요. 제대로 설명 못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냥 연례적인 그 연례 행사에, 그러니까 도로공사가 발주할 공사들. 아니, 장관님. 자, 보세요. 장관님. 연례 공사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다. 전문가신데. 네. 지금 방금 예타가 타당성 조사가 안 끝났다고 했어요. 네. 전략환경 영향평가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예타 조사 끝나고 전략환경 영향평가도 안 끝났는데 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았으면은 심의도 해야 되고 기본 설계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본 실시 설계가 여기서 바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그 절차 위에서 진행된 거예요? 한국도로공사가?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그 회의가 그 양평고속도로만을 위한 네. 회의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뭐, 이 협력사들과의 연초 교류회 같은 그런 형태의 아무리 행사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연례적으로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예. 담는 내용이 기사화되고, 이 기사화가 논란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중에, 한국도로공사가 지난번 회의 끝나고 바로 의원님께 네네네. 충분한 설명을 드렸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예. 뭐, 이게,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씩 쌓여서 자꾸 의혹이 증폭된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2022년도 회계연도에 저희 결산심사 시에 국토위에 요구한 자체 감사 결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체 감사가 지금 시작되고 6월 자료조사는 1월에 예. 착수를 했는데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가 저희 전달받은 게 2월 지나서 그럼 면담이나 이런 사실관계 확인은 다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그 자료조사하고 실증감사를 자료조사를 지금 몇 개월 전입니까? 실증감사 면담은 하셨어요 혹시? 관계자? 제가 직접 하진 않고 우리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실증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완료된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 범위에 저희 의원실을 제출하셨는데 감사 범위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 과업 완료, 이행 여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감사 범위에. 이게 감사 범위가 맞아요? 저희가 이런 요구 한 적이 없는데? 7월 19일까지 국토부 자체 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6월 달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예, 예. 좋습니다. 그때까지 한다라고 치더라도 저희가 감사 범위를 과업 완료를 이행했냐 이거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감사를 해서 담당자 징계까지를 요구를 했는데 첫 번째는 타당성 조사. 이게 당초 계약보다 6개월 정도 밀렸고 두 번째는 1차 년도 용역이 맞춰지지 않았는데 준공을 100%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18억 6천만 원이 집행이 됐더라.
여기에 대해서 사업관리나 감독이 부실했고 책임 소재도 가려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1차 년도 과업 이행이 안 됐는데 100% 준공 인정해 준 거에 대해서 전액 지급을 지급한 이유가 뭐냐. 이거로 확인하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국가재정법을 비롯해가지고 각종 법률 위반 여부가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조사해달라. 이게 저희 요구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의원실로 제출한 감사 범위로는 저희가 요구한 사안하고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확인하셔가지고 과업 완료 이행 여부나 이런 거 조사하라고 저희가 그때 논의를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잘 담아서 조사를 하시고 7월에 완료가 된다고 하니까 그때 이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꼭 해주셔야 저희가 국감 때 이 질의가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예, 오늘 지적하신 내용이 감사 결과에 반영이 되도록 네. 지도하겠습니다. 예. 네, 이게 지금 18억 6천 자체가 엉터리 집행됐다라는 부분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지난 1년간 돌아봤을 때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국토부가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거짓 그리고 전 장관님에 대한 거짓 증언 그리고 그동안에 왔었던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이 잘못 쓰인 이 부분들 등 이런 것들을 다 합해봤을 때 이게 종점을 변경해가지고 경제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기엔 전혀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혹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아직도 있다는 데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떠한 입장도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토부만이라도 정확히 국가 사업을 잘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선 저희가 요청을 했던 지난 22년도 회계연도에 결산심사 시에 요청드렸던 것들 내용들 다시 제 질의를 확인하셔서 이 자료들 잘 주시고요. 지금 2차 년도 3개월분이 지난 9월 용역계약이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차 년도 거. 2차 년도 거는 네네. 그때 BC 할 때 용역을 중지됐던 걸 잠시 풀었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또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중지돼 있죠. 네. 그러니까 설계비 62억을 지금 이런 상황에 쓰라고 저희가 예산 담아놓은 게 아니에요. 그건 아시죠? 진행될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해놓은 것이지 이 저희가 그 예산 62억 담아놓은 거는 지금 현재 그냥 암암리에 뭔가 막 진행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장관님? 하여튼 아까 위원장님 정리해 주셨는데 국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뭔가 이 가닥을 잡기 전에 제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 저희가 36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용역사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저희한테 완료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제대로 다 조사해서 예 실체적인 답변이 되도록 챙겨서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